LPG입니다. 모터브레인즈 본사 남양주 본사고요. 기술 대표가 지금 흡기 간단하게 작업 끝났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흡기에 유속증강기 탄 포인트는 이 부분에 스로틀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라파 플러스 원은 이 흡기 라인에 총 저희 라파 플러스 원 신품으로 해서 10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는 흡기 라인에 2개, 여기 하나하고 하나가 어디 있죠? 뒤쪽에 예. 밑에 뒤쪽에 예.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디자인 커버, 엔진 디자인 커버의 3개, 그래서 총 5장이 흡기 작업은 그렇게 완료했고요. 잠시 후에 배기, 고스트 알파 배기 작업하는 거 또 작업하고 나서 또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K5 지금 배기, 고스트 알파 배기 작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택배로 지금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배기가 이렇게 반다령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밑에서 위로 딱 꽂아놓으면 고정이 됩니다. 이 고정한 상태에서 리벳 자국 안쪽에, 요 리벳 자국 안쪽에, 한쪽, 두쪽, 두 군데에다가 우리가 보내드린 철밴딩으로 마무리하시면 작업은 끝납니다. 케이5 LPG 15년식인데요. 촉매 뒷부분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배기가 60파입니다. 60파. 그리고 요 뒤로 가서는 50파이. 50파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K5 차량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 택배로 받으실 때는 요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차량은 고스트 알파 배기 미니멈으로 장착했을 때 4개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미니멈으로 장착한 부분이고요. 택배로 받으시게 되면 여기 하나, 요 뒤쪽으로 둘, 셋, 엔드에 4개.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50파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K5 LPG 차량이고요. 15년식이라 그랬죠? 16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15만 키로 뛴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고, 이 차량 오늘 100만원 이상 견적 나왔을 때 30% DC하는 행사가로 진행을 했고요. 아까 제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 흡기에는 미속증강기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신품 10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 5장, 그리고 배기는 고스트 알파 배기 4장 장착하고, 실질적으로 정상 견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0% 세팅값 됩니다. 사장님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오케이.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참. 그렇죠. 부드럽고 여기서 액셀레터를 떼는데 예. 이게 이제 RPM이 툭 떨어지는데. 그렇죠. 전혀 미끄러지듯이 그냥 가네. 그냥 가죠. 지금 네. 계속 뛰고 온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돼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제 에코로 놨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굼 뜨는데 네네. 처음에서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쭉쭉쭉쭉 넘어갈 때 굉장히 굼 떴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차가. 맞습니다. 소음도 굉장히 적고. 맞아요. 여기가 사장님이 아주 만족. 예, 이게 딱 지금 잠깐 운전했고요. 저 한 바퀴 딱 더해서 네네. 들어올 때쯤 되면 차가 또 인식하는 이슈가 네네.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 제품이 처음 장착하고 한 6, 70%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나머지 3, 40%는 주행을 하시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 아주 부드러워요. 나갈 때도 스타트가 좀 이게 LPG라기보다는 뭐 내가 에코 모드로 다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굼뜨는데 굉장히 네네.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네. 가속이 굉장히 좋은데 그냥 치고 넘어가겠는데?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막 그냥 나가요. 네. 네. 느끼시는 거 다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 네. 앞에 지금 그 에쿠스 3차 뚫백인데 못지않은데? 네. 저기 이제 멀리 빨간 신호 보이잖아요. 1차도 네. 들어가셔도 돼요. 아주 네. 뭐 가속도도 좋고. 네. 그러면 이제 평상시 운전하는 습관대로 계속 엑셀을 지그시 밟고 있지 마시고 뛰고 하셔도 돼요. 네네. 아주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우면서 뭐 스포츠카 같아. 예. 네. 많이 느끼신 겁니다. 네. 네. 여기서 유턴 해보죠. 그냥 길게 안 가셔도 돼요. 네. 저는 굉장히 그 차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네네네. 굉장히 정밀한 사람이에요. 네네. 굉장히 감각도 있고 그런데 뭐 타보니까 회전도 예. 좋아요. 굉장히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속 한번 해보죠. 그게. 네. 등어리 딱 시트에 대고요. 가속 한번 해보세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느낄 거예요. 뭐 아주 뭐 3000cc 이상인데 네,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이봐.
네. 아주 좋아요. 앞에서만 엔진이 막 부대껴서 힘쓰려는 게 아니라 고스트알파 배기가 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느끼게 하거든요. 물론 조금 부족하게 장착한 건 맞아요. 최소한 뭐 한 6장 이상 정도 하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미니멈으로 하면서 효과 볼 수 있는 조합 장착을 해드린 겁니다. 네. 재밌죠? 아주 좋아요. 운전이 편해집니다. 아니, 아주 편해요. 이따가 가실 때 외부 타시면은 차 없을 때 키로수는 찍지 마시고요. 키로수 찍으면 그거 누가 또 나쁜 사람을 신고합니다. 그냥 앞에 보고 찍으시면서 아, 카메라 들고만 계시고 사장님이 느껴지시는 것만 네네. 영상에서 좀 찍어서 느끼시는 것만 보내주시면 저희 소중한 자료로 좀 쓸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차. 네, 아주 부드러워요. 네. 가속이 이게 이제 뭐 물론 5단인가 뭐 6단인데 덜컥덜컥 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한 뭐 10단 이상 넘어가는 거 넘는 것 같아 기아 자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 변속의 느낌도 안 나요. 언제 됐는지 모르게 오케이. 스무스하게 다 지나가 버려요. 아주 좋아요. 네. 사장님 역시 이제 좀 예민하게 잘 느끼시니까 똑같이 장착을 해도 어떤 분은 좋네요 그냥 이게 끝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사장님은 디테일하게 내 차에 대한 애정도 있고. 저기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네. 그 디테일이 있으니까 사장님 느끼시는 대로 그렇게 딱 느껴지는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밟을수록 가속이 네. 나네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았다 뛰면 또 튀어나가요, 차가. 네, 전혀 죽질 않아요, 지금. 네,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장님 운전 스타일대로 그냥 하다 보면 급가속 하는 게 느껴지는데, 네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차가 잘 나가는 만큼 사장님이 적응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게 그냥 항속 주행을 내가 하게 되고 연비는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하나 딱 주의해야 될 건 이제 멀리 신호 보고 미리 엑셀 뜨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장착 전에는 내가 내 차가 아무것도 안 돼, 우리 게 안 돼 있을 때는 내 차의 성능을 알기 때문에 이쯤에서 뛰면 저 근처 가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쓸 수 있겠구나. 이게 더 길어졌으니까 더 멀리 보고만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적응을 한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또 믿고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네네. 잘 타보시고 네네. 그냥 가감 없는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